난 외인구단의 전설의 투수 설까치. 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어저께 엄지가 체험 삶 현장 녹화를 갔다 왔어. 탄강으로 갔다 왔대. 엄지야! 어이, 너무 깊이 들어간 거 아니야, 이거? 뭐가 좀 보이냐, 거기서? 아이, 참. 아이, 방송 중에 그렇게. 말도 하지 마. 안녕, 나 외인구단의 천재 타자 마동탁이야. 아유, 영혼을 갉아먹는 눌린 성대의 고음불가. 마동탁. 와. 난 설까치 대시는 거 싫어하지. 마동탁. 왜? 널 두고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많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안 좋은 얘기 들어도 절대 굴하지 마. 굴하지 말라니? 그럼 내가 뭔 게 할까? 느낌 이상해. 전혀 자연상 같지 않아. 엄마가 성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나마 비웃는 개그야. 아마 자식아, 네 개그 한방에 강해뜨려 얼굴이 멍게처럼 울퉁불퉁해졌어. 어떻게 할 거야? 제식이 시작부터 김새는 소리하고 있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야. 다섯 장. 이 자식이 지금 김 빠지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전혀 양반 같지 않아. 손을 맞고 재채기를 했는데 손에 가래침이 묻은 상태에서 누가 악수를 청하는 것만 빠진 느낌 보이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만 좀 싸워. 야. 근데 아까부터 저 여자 나 계속 쳐다보는데 저 여자 아무래도 나한테 완전히 꽂혔나 봐. 꽂혔어. 꽂혔어. 전혀 눈이 높아 보이지 않아. 이 자식 개그는 가수 김종국이야. 아니 왜 김종국? 항상 제자리 걸음이지. 플레이 볼 빨개. 아, 꽂혔어. 꽂혔어.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편지과 안티를 그대에게. 저 녀석은 우리 팀 중에 가장 웃음은 적어도 나이는 가장 많아. 대단한 연기자야. 그래도 다행이야. 이 녀석이 내 후배라는 게. 정글 승부를 펼쳐. 좋아, 마동탁. 간다. 설까지. 설까지 괜찮아? 설까지. 백두산. 갑자기 숨이 차. 숨이 차. 숨이 차. 뭐? 숨이 차? 에이, 뭐 따뜻하네. 김 닥터, 예. 자네랑 이렇게 병원 일을 하니까 말이야 기분이 참 좋아. 예. 그런데 자네 여전히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죄송합니다. 똑바로 하게. 벌써부터 환자들이 줄을 쫙 서 있구만. 이쪽에 서 있는데. 아. 한 명씩 들어오라 그래. 예. 아, 들어오세요. 아, 들어오세요. 아,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우리 집 개한테 뭐. 아, 가. 자, 들어오십시오. 자, 이쪽에 앉으시고요. 예.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그건 우리 집 개입니다. 저리 가! 동물병원으로 가! 제대로 된 환자 들어오게. 예. 아,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십시오. 예, 앉으시고요. 이 차트를 보아하니 고열로 오셨구만. 어디 한번 열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열이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아직 안 앉았는데. 아이고. 배가 차갑네. 아시죠? 자, 내가 저 체온계 좀 꽂아보게.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꼭 물고 있으세요. 배꼽에 꽂았네. 죄송합니다. 앉으시라니까. 앉으시라니까. 아직도 안 앉으셨어, 이거가. 어? 앉으십시오. 자, 그럼 제가 정진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이거 아픈 거 아닙니다. 아이, 제가 가만히 계시라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 주사 바늘. 아유, 아, 죄송합니다. 도망갔어. 야, 이거 참 큰일 났네. 아, 저기 장이 아파서 왔거든요. 아, 장 내시경 좀 해주십시오. 아, 예. 누우세요. 아, 예. 저희 병원에 또 이 장 내시경은 밖에서. 아, 예. 김 닥터,
예, 자네가 이 침대 조절 좀 해줄게. 예, 알겠습니다. 자. 내비둬라 이 사람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장내시경을 시작할 테니까요. 정말 아프더라도 예. 딴 생각 가시면서 아, 예.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자, 이 내시경 여기 있다. 자, 딴 생각 하십시오, 딴 생각. 예. 자, 잘 안 들어가. 자, 그 우산 뗍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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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잘해, 봐봐. 끝났습니다. 왜? 우산 펴졌습니다. 야! 괜찮다. 예. 마지막 환자 들여보내게. 예. 들어오십시오. 아, 걱정하지 말고 아, 들어오시라니까 자꾸. 들어오세요. 들어오시. 여기 앉았네. 아, 예. 자, 어디 봅시다. 주사를 놔달라고 오셨구만. 김 닥터. 예. 자네가 주사 준비 좀 해줘. 알겠습니다. 자, 이쪽에 누우십시오. 네, 편안하게 누우시고. 자. 걱정하지 마세요. 아프지 않을 겁니다. 자. 자. 자네 손에 남는. 아이고 사람 참들 주사를 그리 못 넣나? 어? 주사는 말이야 탁탁 친 다음에 콱 넣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꾹꾹 자 들어가잖아. 꾹 그 연필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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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그, 정신 잃었어. 그 전기 충격. 아,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멱살을 왜 잡아 이 사람아? 갑자기 말이야. 예, 예. 자, 얼른 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앰뷸런스 옮기자. 예, 예. 아, 의자 주라. 의자 의자. 먼지 먼지 먼지. 아 먼지를 뱉어. 깨어나셨어? 깨어났어. 네. 자, 내려놓고. 얼른 앰뷸런스에 실착. 자, 출발. 아, 한숨 났네. 쓰레기 차입니다. 지금서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이클 대사님을 모시고 국제간담회 기자 심포지엄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대사님, 한국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음식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Korean food. 예. 어떤 음식입니까? Korean food is very, very delicious. 맛있습니다. Oh, get very evident. And for example, 예를 들면. 도가니탕. 도가니탕. 우강장국. 올갱이 해장국. 돼지고기 두루치기. 돼지고기 두루치기. 와인 스스스기쌀. What? 와인 스스스기쌀. What? 와인 스스스기쌀. 아, 와인 숙성 삼겹살. Thank you. Okay, you're so very genius. Okay. Thank you. Good job, Regis.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왔어요. 중국 재원달 씨. 안녕하세요. 중국 대륙의 남자 변덕화입니다. 사실 아, 한국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기 미안합니다. 아, 하지만 자랑할 건 해야죠. 자랑할 건 해야죠. 저희 중국에서는 약속 시간을 어겨도 약속 시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各位 형제, 여러분, 삐삐입니다. 젤레도 삐삐를 쪼고, 삐삐, 삐삐를 쪼고, 이거 정말 처음. 이거 정말 처음 보실 텐데요. 이거 처음 내가, 처음. 놀라운 사실은, 진짜 놀라운 팬들. 진동 기능이 가능하다고. 실루엣 진동이지. 너무 웃기는데, 알았어, 봤어. 여기요, 변덕화 씨. 아,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아니, 중국이 지금 얼마나 이 문명의 발전을 이뤘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시게. 예? 지금 어디 사십니까? 뭐더 인신나. 연신에 사시는 분이 어떻게 알아요, 중국을? 예? 들어가세요. 네, 짜잘라. 谢谢.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받고 싶습니다. 예? Reporting for Best of the Best K-1 Fighters Magazine, Sam Hamilton. 안녕하세요. 이제는 조금 떴기 때문에 더 이상 이태원 주인은 수성이지 않는 Sam Hamilton입니다. The last couple of weeks have seen 제가 경제 신문을 보다가 읽었는데요. 아니 외국 기업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주식에 관여해 많은 투자를 하고 그래서 시세 차익을 많이 가지고 다시 외국으로 돌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외국 기업에게 한국 국민을 대표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한국 돈 가지고 하지 마. 난 뭐 먹고 살아.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얄짤 없어. 날씨도 슬슬 더워졌는데 배달 나간 소령 이 녀석은 고생이 많을 거야. 그나저나 이 녀석이 왜 핸드폰을 놔두고 갔지? 하긴 내가 전화 오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아이고 참. 야 소령아 빨리 와 빨리. 아 이 녀석 같으니까 몸에 손을 못 대겠다니까. 아우 재미친 거야. 야 너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어? 너 우리 가게 하기 전에 무슨 일 해본 거 있어? 오 있어! 있어! 진짜? 뭐 해봤는데? 오! 오! 뭐야 그게? 방청객! 어? 야 그럼 나도 해봤겠다! 오! 아, 알았어 안 할게! 아, 알았어 안 할게! 아, 알았어 안 할게! 아, 알았어! 어, 야, 야 네 전화 왔다 전화! 야 네 전화 왔다 처음 봤어! 전화 왔다 전화 왔다! 왜 그래 왜 그래 이상한 사람이야? 알람! 어? 알람! 아유 그럼 그렇지 내가 아유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했고 어 이사장! 예 장사 잘 되지? 예예 예. 장사를 했으면 자리세 내야 되지. 아 저 장사가 안 돼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또 숨겨놨어 이거 나봐 지금 아 진짜 또... 없어요. 아 조사하면 다 나와. 어? 아, 이거 진짜 없어요. 돈 어디다 숨겼어 이거? 아. 어디다 숨겼어? 어? 빨! 빨! 나가라고? 빨! 무릎 꿇으라고? 빨! 바닥에 있다고? 빨! 야, 이 자식 집이 이게 장난이야. 야, 이게 어쩌면 어떡해. 아, 진짜. 출출하다, 너 일로 와봐. 예. 아유, 배고프다, 야. 어? 아, 맨날 공짜로 먹으면서 뭘 또. 아이씨. 돈 주고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어? 진짜요? 자 보자. 물 한 잔 시킬 테니까 서비스로 탕수육 가져와. 아, 어? 이게 뭐예요? 아 물값 주면 될 거 아니야. 탕수육 가져와 빨리.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 많아 이게. 빨리 가져. 자식 이게 지금. 처마. 야, 야. 어떻게 이 친구야? 이게 까불고 있어. 야! 오, 예. 진짜 해우다! 야! 너 이제 신고! 이거 어떻게 빼고! 어? 어떻게 빼고! 어떻게 빼고! 야, 이 자식이! 안녕하세요. 지성인들을 위한 문화살롱의 신마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전도사이자 유명한 미용잡지 레이디 경마의 몸매관리 비결을 연주하고 계신 미스 정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여성분들이 겨우내 찐 살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계신데 선생님께서 추천하고 싶은 다이어트 비법이 있으시다면요? 다이어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네. 그냥 조금만 드시고 운동을 많이 하세요. 그딴 소린 저도 하겠네요. 그럼 방법이 있어요.
이건 중요한 게 하루 세 번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해요. 아, 하루 세 끼 밥을 꼬박꼬박. 아니, 약을. 바로 이 약인데요. 네. 이 약에는 뭐 비타민, 무기질, 탄수화물, 칼슘 같은 그 영양소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쿠야. 하다못해 맛도 없어. 아니 뭘로 만들었길래? 설사약 30개를 갈은 겁니다. 이거 하나만 먹으면 아주 똥배가 쏙 들어가요. 정말요? 대신 일상생활을 못하고 변기 위에 계속 앉아 있어야 돼요. 계속 나와 이게. 선생님 그러다 먹은 것도 없는데 죽겠어요. 이렇게 먹기 싫으면 또 바르는 게 있어요. 바르는 거. 예, 이 제가 만든 이 다이어트 크림인데요. 다이어트 크림. 예, 이 크림 바르기만 하면은 탄수 체지방이 분해되면서 살이 쪽쪽 빠져요. 저도 이거 사봤는데 암만 쳐발라도 안 빠지던데요? 그 약 바르고 랩은 둘렀어요? 아니요. 그럼 찜질방에서 두세 시간 땀 뺐고? 아니요. 런닝머신 3시간? 아니요. 그것도 안 하면서 뭘 빠진다 안 빠진다 그래. 10만원 이거 날로 먹으려 그러네. 그런 노력도 안 하고 무슨 살이 빼요? 아니 이거 바르기만 하면 빠지는 놓고선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내가 쪽팔려서 그래! 아니, 그럼 어떻게 확실한 방법으로 빼주실 건가요? 지방 흡입! 그게 확실합니다. 요즘에 지방 분해 주사도 나오거든요. 저는 바늘이 무서운데 선생님 바늘이 안 무서우세요? 아유, 시원하죠 뭐. 전 어찌나 맞아 댔던지 꽂을 구멍이 없어요 이제. 아니 그러면은 그 식이요법이랑 운동으로 빼신 게 아니라 그 약이랑 주사 쳐 맞으시고 이거 다 빼신 거예요? 예예. 예. 심마담 내가 확실하게 빼드릴게요. 이번에 살 뺀 김에 얼굴도 좀 뜯어 고치자고요. 그러다가 성형 의혹이라도 다. 아유 살 빠져서 달라 보이는 거라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 있던 이 광대뼈가 살이 빠져서 없어졌다. 그러다 욕이라도 들어먹으면 어떡하라고요? 걱정 말아요. 인터넷 2주만 끊으면 됩니다. 선생님! 돌아버리겠어요!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몸매 관리하고 싶은 여성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썩 꺼져주세요. 네. 여러분 다이어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 없으면 죽기 살기로 굶으세요. 전 이만 가봐야 되겠네요. 일이 밀려서. 아 무슨 일이요? 인터넷에 또 스팸 메일 띄워야 되거든요. 무료 체험 기적의 소주 다이어트 선생님! 집 가서 시간대 이거 오랜만에 패밀리 레스토랑 오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확 틀리잖아. 지덕아. 또 왜? 나 아무래도 집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야, 너 돈 없어서 그러는구나. 야, 우리 둘이 나눠서 내면 돼. 아, 그게 아니고. 그럼 왜 집에 가? 할인카드 안 갖고 왔어. 나 진짜. 나 할인카드 있어. 그거 쓰면 되잖아. 그래도 집에 갔다 와야 돼. 아, 왜? 정리카드도 없다고. 진짜 못 살겠다. 지덕아, 나 뭐 달라진 거 없니? 어? 뭐 달라진 거 없는 거 같은데? 나 선클렌즈 꼈다. 다니엘 앤디보다 더 영롱한 눈빛. 지덕아, 내 눈빛 어때? 괜찮아? 지연아, 직접 봐. 지덕아, 지덕아. 뭐야? 무슨 상상해? 아니 아무 상상 안 했어. 아, 눈 이쁘다. 그래. 눈 이쁘다. 그대 따까 그대 닦으세요. 구두 닦기 서비스도 있는 거구나. 구두 닦고 싶은데. 야, 닦고. 닦고. 사장님 그대 닦아. 돈 좀 내줘. 아, 내가 계산해 줄게. 알았어, 고마워. 닦게, 닦아. 깨끗하게.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아, 침 들어. 신난이 원래 좋은 거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자, 구두 소리를 안 갖고 왔네. 구두 닦아! 벌써요? 아, 뭐 죽은 사람이 다 있어! 너가 난 패스트푸드는 안 먹어. 넌 또 왜 안 먹어? 패스트푸드는 몸매 관리에 치명적이거든. 야, 너 몸매 관리도 하고 난 너 타고난 몸매인 줄 알았는데. 타고난 몸매라는 건 참 부담스러워요. 저는 원래 노력 많이 하거든요. 제 가장 무서운 건 거울이지 뭐.
장난친 거야. 난 녹차 아이스크림이나 먹어야겠다. 맛있냐? 시더가 먹을래? 저희는 사약을 받으러 돌아옵니다. 시더가. 무슨 상상이야? 무슨 상상이? 아니야. 너 자꾸 무슨 생각해? 아 아니야. 혼자 생각했어. 너 먹어. 네. 그래 먹어. 먹어. 뭐라고? 먹으라고. 나 그게 무슨 뜻인지. 아 먹어라 먹으라고 같아 이게. 지원아. 어? 너 혈액형 뭐야? 비용. 간염 걸려. 아. 저도 같은데 안 걸려. 그걸 물어봐. 아니, 먹어. 먹으면 되잖아. 먹어. 그래 먹어 먹어 먹어. 아 진짜. 아 나 진짜. 나 근데 갑자기 찬 거 먹어서 그런지 나 화장실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어 화장실 갔다 와. 좀 더 가져가도 돼? 휴지를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 깔고 싸게. 아 진짜 여자도 아니고. 들었단 말이야. 시더가. 야 세윤아 왜 울어? 시더가. 왜 울어? 정리카드 찾았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나를 꺾을 자는 없는 것인가? 이거 적이지만 대단하군. 이렇게 쳐다만 봐도 등골이 오싹한 게 감기 몸살이 전염병이다. 감기 조심하세요. 파! 난 서두신권의 계승자. 하하! 코브라! 다 난 북두신권의 계승자 타이거다. 뜻 덤벼라. 저 서두신권의 필살기 키스미 펀치. 뜻 키스미 달린 키스미 키스미 투나잇. 뜻 간다. 아 이건 뭐지? 넌 10초 뒤에 수치스럽게 된다. 왜 울어? 남자한테 뽀뽀를 당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서요. 키스만 말이야. 어떠냐? 커밍스러우면서도 아웃한 나의 방어막이. 되겠어. 그렇다면 북두신권 최고의 필살기를 보여주지. 북두신권 어젯밤 몰래 룸사롱 펀치. 밴드 불러 펀치. 아가씨 불러 펀치. 딱. 이게 뭐야? 넌 10초 뒤에 카드 청구서가 마누라 앞으로 날아가게 된다. 자기야, 이거 오해야. 어? 나 믿지? 사랑해? 와이셔츠에 립스틱 자국 콤보 따이! 따! 너무 잔인해! 따! 한놈 해치웠군.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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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남자 중에 남자! 남두신권의 계승자! 들어옵니다! 자! 덤벼라! 간다! 남두신권 행운의 펀치! 아니 이건 뭐지? 넌 10초 뒤에 친한 사람 6명에게 이 펀치를 나눠줘야 된다. 김대범 사회생활 방어막! 뭐냐 이건? 난 왕따다. 친한 사람이 없지. 대단하군. 북두신권 최고의 필살기를 먹여주지. 북두신권 개그콘서트 명운이 펀치! 뭐냐 이건? 넌 10초 뒤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은 건가?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 가족 오락관이 화목해야 늘 여성팀이 승리! 허천의 길을 모아! 따시자! 초등학교 녹색 어머님의 방청파지! 이럴 수가! 별거 아닌 거에 호응해주고 싶다! 그렇지! 전원주 고정 출연! 서사람 아저씨 일부러 틀려! 대단한 녀석이고
좋다. 그렇다면 북두신권 최후의 공격을 보여주지. 북두신권 초등학교 앞 병아리 펀치! 삐약 삐약 펀치! 삐약 삐약 펀치! 초등학교 앞 병아리라? 그렇다. 넌 3일 뒤에 죽게 된다. 아! 하잇! 개콘 피기 방어막! 아! 아! 이건 뭐지? 네 부분만 편집이야. 아! 천상의 하모니, 신이 버린 완벽한 목소리. 더 이상의 고음처는 없다. 신인 가수 고음불가가 여러분을 라이브의 무대로 모십니다. 조성모의 불멸의 사랑. 가진 것 없지만 널 사랑했다는 이 즐거우십니까? 네! 정말로 즐거우십니까? 네! 네, 여러분들은 지금 개그 콘서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KBS, KBS 한국 방송 사랑해.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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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네, 여러분의 연화와 같은 성원의 힘입어 앵콜고 DJ DOC의 머피의 법칙. 뻥기비 대신하는 댄스 노래하는 수군이 넌버디순 래퍼더미 우리들은 고음불가 고음불가 친구들과 미팅을 갔었지 둥둥 하고 못생기네 있길래 와 쟤는 빼고 다른 애는 나 괜찮아 쟤랑 나랑 짝이 되지 내가 맘에 들어 하는 여자들은 내 친구야 친구이거나 우리 형 형 친구 동성동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고고고 나는 도대체 남은 일이 하나 없는지 여러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기가 막히 고고 자 하나씩 열심히 신고 하나 생기 지금부터 제17차
장관급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국민들의 세금을 받는 입장에서 예. 오늘 회의는 아주 진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오늘의 안건은 청소년 폭력 문제에 관한 안건입니다. 발표해 주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문화교육부 장관 김아롱입니다. 아니, 저 장관 제가... 이름이 저 예. 아롱이 뭡니까? 아롱이. 아롱이 뭐가 어때서 그래? 윤초롱 총리. 초롱이가 뭐야? 초롱이가. 총리 아롱보다 낫지. 뭐가 초롱초롱해? 흐리멍텅해가지고 말이야. 난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한데 이게. 난 아롱아롱해. 이름 갖고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아이, 시끄러워요. 박메롱 장관. 박메롱이 뭐야? 박메롱이. 그래도 메롱이가 낫지 아롱이보다. 자자자. 국민들이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계속 발표해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청소년 학원 폭력 문제 정말 예. 심각했습니다. 에헤. 제가 사태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아. 그 박메롱 장관 생각할수록 이름이 짜증나네. 무슨 박메롱이야. 안 들린다. 안 들린다. 그래서 안 들린다. 제가 뭐가 안 들리냐 박메롱. 박메롱이는 제 이름이다. 아롱이보다 낫다. 발표해 예. 주세요. 그 학교 앞에 짱구문구라고. 짱구문구? 거기 있잖아요. 그 박메롱 장관 얌체고 훔치다 걸린 데 있잖아요. 예. 아롱이랑 같이 훔쳤다. 예. 나는 안 걸렸다. 왜 혼자 걸리냐 이 바보야. 예. 갔더니 청소년들이 뽑기를 하고 있더라고. 뽑기? 그 뽑기 있잖아요. 그 숫자판에다 짝대기 올려놔서 엿 뽑는 거 있잖아. 아, 엿 타는 예. 거? 박메롱이 엿 먹어라. 그래서 술 먹자. 예, 원아 먹어라. 그래서 제가 그 청소년들과 함께해서 아주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제가 잉어를 뽑았습니다. 아, 잉어 뽑았구나. 아 근데 이건 예. 말도 많아요. 왜? 나도 예전에 예. 그 잉어를 딱 한 번 뽑아봤는데. 아이 뽑았구나. 그 67살 때인가? 어, 한참 젊을 때네. 한참 때였지. 예. 근데 그 우리 손주놈이 예. 이걸 갖고 놀다가 뚝 부러뜨린 거야. 아이고 열받지 열받지. 얼마나 승질 났는가? 예. 내가 한 대 치워박았더니. 잘했어요. 아이 님이 막 울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이 내가 더 크게 울었지. 아유 잘했어요. 없어요. 아니 근데 예. 우리 매느라기가 지나가다 그걸 보고는 예. 지 아들내미 울린다고. 아이고. 아니 나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나? 아니 뭐라 그랬는데? 우리 엄마 모시고 오라고. 아이고야. 우리 엄마가 지금 나도 못 알아보시는 게 지금. 아니 지금 오늘 내일 하시잖아. 그러니까. 그걸 모시고 오라고. 아이고. 근데 그건 말도 말아요. 어. 나는 내가 며느라기 제일 무서워하잖아. 그렇지. 지금도 보고 있으면 안 무서워 죽겠어. 우리 며느라기가 내 말 안 듣는다고 도시락에 소세지를 안 사주는 거야. 나는 소세지 없으면 숟가락도 안 들어요 내가. 말이잖아 이게. 난 말도 말아요. 그래도 우리 며느라기는 소세지는 싸줘요. 아, 그런데 진보가 문제야. 근데 만화를 못 보게. 아니 만화를 어떻게 못 보고 살아. 내가 짱구를 보려고 5시에 딱 퇴근한대 말이야. 알지 어? 내가 알지. 내가 짱구를 12회부터 못 봤어. 에이. 그럼 그 다음부터 못 봤겠네. 예, 그 어떻게 했어요? 짱구 액션 가면 샀어요. 짱구야. 액션 몰라. 이건 못 봤나. 이건 재밌는 거 아니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예. 오늘 안건 이거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아우 말끔해요. 청소년 폭력 예. 문제보다도 예. 며느라기 폭력 이거 문제. 아우 며느라기 제일 무서워. 다음 주에는 그거 논의해 봅시다. 네. 좋습니다. 아유. 아 우리 며느라기 때문에 우리 꿀꿀한데 예. 컵떡볶이나 먹으러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예수의 전당의 황현입니다. 오늘도 세계 유명 미술 작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실 김병만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교수님 말이죠. 패션이 날이 갈수록 멋져지십니다. 야, 오늘 또 봄이라고 말이죠. 찢어진 청바지를 이렇게 입고 네. 오셨어요. 예. 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교수님. 찢어진 부분이 무릎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언제나 양말이 무릎까지 올라오는 김병만 교수님 모셔보고 작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네. 자, 이 작품입니까? 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이 작품. 자, 이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이 작품은 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청동상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아, 제우스 청동상이군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다시피 이게 흉부상이 굉장히 좀 조각이 멋있게 잘 됐는데 이런 작품은 어디서 만드십니까? 헬스장에서 만든다. 아, 헬스장에서 이렇게 만드신 분이. 근데 그 지금 작품이 청동이라 그런지 굉장히 좀 단단해 보입니다. 네, 아주 예. 단단하죠. 단단한 아, 뭐, 네, 뭐 전혀 예. 아주 단단한, 튼튼한. 머리 길게 없군요. 예, 움직이지도 않고. 아,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 교수님 왜 자꾸 때리는데 지금 어떻게 될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죄송해요. 자,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자, 이 작품 보시죠. 네. 자, 이 작품. 교수님,
아 이거 지금 뭐 작품입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지금? 왜 이러죠 이거? 이것도 제우스 청동상입니다. 아 제우스 청동상이라고요? 예. 아 지금 두 작품이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예. 아 저건 예. 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 아 이건 주유소 앞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 주유소 앞에 이렇게 예. 되어 있군요. 아 근데 좀 굉장히 형편없네. 주유소 앞에. 아 교수님. 이거는 말이죠 교수님. 저 이거 뭐 하는 행입니까? 이거 호객 행입니다. 아 호객 행이라 계속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예. 그만. 예. 아 그만. 저 일로 와. 아. 이거 있다. 예. 다음 작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미술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어떤 네. 작품입니까? 아 요 작품입니다. 이야. 오. 예 대단합니다. 교수님. 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아, 이 작품이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입니다. 아, 만종이라는 작품이군요. 근데 이 작품이 네. 실제로 거래된 적이 있습니까? 아, 예, 100년 전에 예. 80만 프랑에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왜 프랑이죠? 프랑스 작품이라서. 아, 그렇습니까? 일본 작품이면? 80만 제펭.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미니홈피에서 거래됐으면 80만 도토리겠네요? 정신 나간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자, 근데 조금 이거 저 작품을 네. 언제나 항상 네, 잘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네. 좋은 작품 말씀을... 네. 아, 근데... 잠깐만요. 제가 아까 생각을 했는데 왼쪽에 있는 분이 여잔가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여잔가요? 제 기억이 안 나요. 예, 한번 다시 한번. 왼쪽에 남자가 아, 이거 뭡니까 이거 지금? 그새를 못 참아요. 아 교수님 이거 지금 뭡니까? 제가 움직인 것 같은데 잘못 봤나요? 이거 무슨 현상입니까? 신기루 현상입니다. 아 신기루 현상이 잠깐 보였군요. 언제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김병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올 때 되었어. 올 때 됐어? 그럼. 야, 이놈, 명강태야. 작업은 뻐꾸기가 아니고 체력이야, 아유, 체력. 아유, 나 갈게. 그래, 안녕 들어가. 아유, 이놈, 명강태야. 테레비 오래 나오려고. 빨리 들어가. 테레비 오래 나오려고. 아이고. 아니, 어디 있자. 야유가 나온다. 할머니, 결혼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웃기냐? 이름이 잘 띄니? 알았어, 할머니. 재밌었어. 그래. 이거 뭐. 이제 월드컵 아니냐? 이거 엄마가 축구하라고 사줬다는 거야. 엄마가 사줬어? 그래 엄마가 사줬다. 야 이 녀석아. 이야. 축구공이 없잖아. 축구공 있다. 축구공 있어? 축구공 어디 있어? 이거 있다. 축구공 있다. 뭐 하는 거야? 축구공 여기 있어. 잘 잡아. 공 제가 잡아줄 테니까 잘 잡아. 알았다. 내가 잘 간다. 자, 간다. 하나. 야, 이 녀석아, 공을 쳐야지. 몰랐다, 다시. 공 밑에를 쳐야지. 이번에 세 개 차야겠다, 이번에. 아프잖아. 알았다, 알았다, 이번에 세 개 차야지. 자, 이 밑에를 쳐야지, 밑에를. 자, 잘 차. 자, 밑에. 자! 누가 때렸냐? 어? 누가 때려? 내가 다 안다. 어? 인규! 어? 너 나 때려봐라. 이거 아니다. 어? 이거 아니지. 한번 때려봐라. 어? 이거 아니다. 나 아니요. 한 번이. 때려봐라. 어, 알았어. 이거다! 이거 맞다! 너 맞췄다! 우리 이제 그만 자자. 어? 네. 인규는 엄마한테 일기 쓰고 자. 일기 쓰고 자야지. 그래. 어휴, 자야지. 너 뭐 하는 거야? 어? 잘라. 너 이놈아!
의상이 이게 뭐야? 아니 그냥 잘라고 그러는 거야. 모자도 쓰고 자야지. 어? 모자도 써. 아 이뻐라 자자. 어 예쁘다. 어. 너는 신경 꺼? 자자. 아유. 인규의 일기. 빠꾸는 엄마가 축구화랑 축구복도 사줬는데 나도 엄마 있으면 축구화 사줄 텐데. 인규야? 어? 인규야? 엄마! 엄마 여기 있어. 어? 엄마! 엄마! 우리 인규랑 평생 동안 같이 살라고 어. 하늘에서 인형으로 환생시켜줬어. 엄마! 엄마! 우선 인규 절 봐주세요. 그래, 인규야.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엄마 절 봐주세요. 그래, 인규야. 아, 연습 맞아! 2006년 1월 31일 23시 30분경 발생했던 불법 밀수 행위 사건에 대한 용의자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박한구. 예. 이거 보니까 취미가 영화 감상이야. 아 예. 그래 어떤 영화 좋아해? 뭐 중국 영화 다 좋아합니다. 그래. 예. 버시라 하오. 버시. 좀 나 하와. 뭔 소리예요? 조사하면 다 나와. 아 중국말로 왜? 묻는 말에 대답이야. 이거 보니까 말이야 밀수 방법까지 아주 취미라. 지금만 넌 대량의 중국산 조기를 밀수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조기 축구를 나갔어. 아, 조기 축구 왜 나가요? 11마리가 필요했나? 아, 저 이 조기하고 그 조기 틀리죠? 다른 건가? 아, 그럼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이거 보니까 말이야, 아주 철저한 놈이야. 넌 밀수를 한 후 검찰의 수사망에 좁혀오자 너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양계장으로 들어가 3년간 박명수로 활동했어. 아니, 진짜 어떻게 박명수로 활동해요? 요즘 좀 떴어. 아, 좀 안 떴어요. 왜? 눈도 좀 떠보시지. 아, 눈을 떴죠. 그러니까 얘기 안 해. 아, 어떻게 안 해? 그럼 치킨 내놔! 왜 내놔요? 내놔, 치킨! 아, 나도 먹어봤으면 혼자만 먹어! 아,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음반 낼 생각하지 마. 아, 음반은 내놔요. 똑바로 알아, 그럼. 아, 어떻게 내요, 그걸. 박강구, 조용! 왜요? 조사하면 다 나오, 이씨. 아, 왜 그래요? 다 나오, 이씨. 아니, 정상은 왜 그래요? 그럼 알려서 안 되겠어. 그렇다면 너의 잠재의식 속에서 범행 단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어. 그 길은 이 형사가 안내할 거야. 이 형사, 시작해. 야마, 박강구! 너 이번에 또 몰래 뭘 가지고 들어온 거야? 이 밀수꾼들은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숨기는 걸 좋아하지. 그럼 과거로 한번 가보자. 이거 한 번에 쓱 간다. 레드썬. 어. 자, 지금 뭐라고 있나? 어, 외국 나왔다가 귀국하는 중인데요. 잠깐! 저... 너 또 뭐 몰래 가지고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불안해. 같이 들어가야 돼. 아유, 아니라니까. 한 번... 가지! 아 이거 한 번에 쓱 간다. 레드썬. 어. 강한 거! 손머리 위로! 만세! 높이! 이거... 이거 어디서 많이 맞던데... 명숙 씨, 동수건인데. 야, 들어가! 아, 뭐예요, 박한구? 왜요? 내가 신문을 못 봐서 말이야. 오늘 기사가 뭐가 났나? 아니 뭐 고이즈미 그 얘기 나오던데요? 고이즈미면 예. 일본 총리 아니야? 예예. 예. 그래. 예. 재연해봐. 예. 자, 시원하게. 아, 어떻게 재연해요, 그거? 네, 뭐, 어떻게 재연해? 자꾸 독도 가지고 우길래. 언제 우겼어요? 어, 우길래. 안 우겼어요. 너 그러면 겨울 연가 안 보여준다니네. 아니, 보여주세요. 대답 안 해. 아, 보여줘. 안 해. 어떻게? 안 해. 어떻게? 나 황사마야. 뭘 황사마야? 황사마. 황검사지. 이거 뭐 말없이 고이즈미 보내드리오니까 오늘. 아, 뭔 소리예요, 이게? 오늘 보내드릴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요. 이치로 교육 똑바로 시켜. 아, 이치로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승엽한테 맞는다. 뭐예요? 조사하면 다 나와. 아이, 뭐 자꾸 그런 말이야. 그 말에 대답해. 이거 말려서 안 되겠어. 그렇다면 우리 검찰청 내 심리수사 1인자라 불린 노 형사가 심리수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어. 노 형사, 심리수사 시작해. 이봐, 곽한구. 넌 밀폐된 공간 안에 있어. 내가 이 길하는 거를 연마했거든 말이야. 이 난 중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가 있단 말이야. 난 밀어도 꿈쩍 안 해. 밀어봐. 자, 아 뭐예요? 밀리잖아요. 한구, 밀수... 있네? 저 걸려 들었어. 들었어. 중력이 힘없다니까 이거는. 박상우 씨, 밀수 있구만. 왜 또 밀수 있지? 아니 이건 아니잖아. 검사님. 아. 뭐야? 무뚝뚝한 농철. 화끈한 애들이. 어 다음 주부터 하지 마. 박상우. 예. 일을 얻잖아.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어. 넌 호두과자로 밝혀졌어. 호두과자로 밝혀졌어.
화창해졌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행을 떠나서 가끔씩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참 좋겠죠? 네. 자, 여러분들 어디로 여행을 떠날지 누구부터 얘기할까? 자. 본인은 옥장군이야. 네, 옥장군님. 오늘의 주제가 말이야, 여행을 떠나자고만. 네, 맞습니다. 본인도 말이야, 이 어렸을 적부터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 그런 멋진 소년이었지. 그러셨어요. 내가 가장 즐거웠던 여행을 보여줄게. 네, 보여주세요. 제5공화국 똑똑. 누구야, 들어와. 척척. 각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요즘 일부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가서 추태를 부리는 바람에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추태를 부려. 이에 옥장군은 특단의 대책을 내린다. 일본 사람이 척하라 그래. 역시 박대식입니다. 그날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했다. 야, 여기가 프랑스 파리 에펠탑이구나. 내가 여기다 써놔야지. 황규림 러브 옥동자. 저기 외국사람. 우리 좀 와, 볼카메라 됐어. 센세오미도 와. 그래, 요코하마 스타디움 니폰진 됐어. 극본 옥장군이야. 연출 옥장군이야. 피부관리 옥장군이야. 피부관리도 직접 하세요? 아니지, 피부관리는 옥장군이 직접 안 해요. 피부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나의 주치의 의사가 있어. 의사가 아니라 수의사겠지. 괜찮아. 자, 마분성 중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 노마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만나 반갑습니다. 강호동한테 삿바 대신 티팬티를 파는 남자. 지하철 2호선의 외로운 벤처 사업가 노마진입니다. 자, 노마진이 오늘 여러분 앞에 갖고 난 상품, 그렇지요, 통합 리모컨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모컨 이게 어디 거냐, 이거 궁금할 수 있어요. 순돌이 아빠도 한번 눌러보고 놀랬다는 그 상표. KMS. 그렇죠, 고물상이죠. 자, 어차피 버릴 거 부담 없이 쓰세요. 안 되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타사의 리모컨과 뭐가 틀리냐. 요즘 발야로 22세기 유비쿼터스 홈네트워크 방식으로 무설정으로 버튼 하나로 TV, 비디오, 냉장고, 에어컨을 한 번에 켜고 끌 수 있다는 겁니다. 버튼 하나로 켜고 끌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 번 켜지면 다 같이 켜지고 한 번 꺼지면 다 같이 꺼진다는 거.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이 뭐냐? 일반 리모컨 멀리 가면 갈수록 제어가 안 돼요. 하지만 저희 거 후방 100m에서도 제어가 된다는 겁니다. 채널을 조종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한 발자국만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거. 자, 무조건 100m 후방에서 한 발자국만 다가가면 안 보입니다. 언제나 화면 조정.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멀리서는 못 보느냐, 안 보이느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 쌍안경 준비했습니다. 자, 자기 집을 100m 앞에 놔두고 멀리서 이렇게 본다는 거. 자, 근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다 검은색 버튼인데 유독 빨간색이 눈에 띕니다. 이 위에 전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그렇지. 무엇이냐? 그렇죠, 집안 식구 전원이 모여야 킬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전원이 모여야 킬 수 있어요. 전원이 모여야 내 식구 중에 한 명이라도 화장실 가면 쫓아가야죠. 어떻게 100m 뒤에서. 자, 쌍안경으로. 자, 근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리서치 조사를 했어요. 이거의 맹점이 무엇이냐? 쓰다 보면 하도 많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테레비 밑, 침대 밑에 항상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저 있고 특허 기술, 더 이상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어떤 거냐? 그렇죠, 개 뒤에 리모컨 준비했습니다. 자, 메리만 불러줘. 리본이에요. 학대 아닙니다. 메리만 불러주시면 바로 킬 수가 있어요. 불러볼까요? 자, 메리야. 야, 일로. 자, 메리야. 일로. 메리야. 이거 왜 안... 메리야. 그렇죠. 걔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2세기 다기능 리모컨, 우리 함께 다 같이 미출. 자, 별표. 하나. 돼지꼬리 땡땡. 지금까지 노마진이었습니다. 수고했어. 대야. 김상사. 네. 자, 내가 이 요.
요즘에 여행 이런 데 많이 다니는지 말이야. 네. 어? 내가 가는 곳마다 그냥 놀러 온 사람들끼리 그 가요 그 노래 자랑 이런 거 막 하잖아. 그렇죠. 어. 거기서 내가 맨날 1등 하고 그냥 상금을 달고 사네 내가. 에이, 아저씨가 무슨 노래 자랑에서 1등을 한다 그래요? 왜 이리요? 내가 가수에서 써가지고 내가 그 고음 처리 있잖아. 네. 고음 처리가 그냥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기가. 어디 한번 볼게요? 보여주세요. 그래요, 봐. 천상의 하모니. 신이 주신 완벽한 고음. 더 이상의 저음 처리는 없다. 신인 가수 그까이 거가 부릅니다.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조금만, 조금만. 자, 여러분, 하, 헬로, 안녕. 21세기를 창조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제니퍼. 원, 투, 아티스트 제니퍼와 함께하면 호랑이 기술사나요? 여러분! 자, 오늘도 역시 포토미디어 시간이에요. 두 연예인의 얼굴들 반씩 섞어서요. 하나로 만들어 볼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제니퍼 마음대로. 요라롱. 요라롱. 오. 연기면 연기, 또 랩, 노래면 노래. 정말 양동근 씨하고, 잘하신 양동근 씨하고요. 우리 얼굴이 단아한 여자, 한가인 씨를 섞어볼 거예요. 야. 섞어볼까요? 휘리릭, 뽕! 뾰로롱! 뾰로롱! 선생님! 책임질 에어로빅 강사 에어로 홍이에요. 여러분 오늘 배울 동작은 어머님들 걸레질 하다 보면 무릎이 다 까지잖아요. 그러나 제가 가르쳐준 운동으로 걸레질을 하면 무릎이 하나도 안 아파요. 자 쉬우니까 따라하세요. 원 에너 투 에너 쓰리 에너 홍홍 원 에너 투 쓰리 에너 쉽죠, 선생님? 야, 동작이 너무 쉽다. 너무 어지럽겠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저는. 자, 선생님, 오늘의 주제가요, 여행이잖아요. 그래. 저는 독일로 여행을 떠나서 우리나라 팀을 응원할 거예요. 그래? 대한민국! 그런데 우리나라 팀이 지고 있을 땐 삐져서 응원할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 그리고 반칙하는 선수는 반칙 빗을 불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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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거꾸로 그만해. 들었다. 재밌는데 왜 그만하라 그래요? 아니, 거꾸로 들어서. 그래, 그래. 선생님, 저 이러면 저 선생님만 안 들을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선생님한테 무슨 소리야, 지금? 다 반대로 할 거야, 저. 차렷! 차렷! 열중샷! 열중샷! 아니, 엎드려 받쳐! 엎드려 받쳐, 반대로! 엎드려 받쳐! 어? 너, 에어로 이거는 사랑의 매라고 생각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들어가, 이 녀석아! 선생님! 그래, 전국 1등! 선생님! 아,
선생님 오늘 주제가 여행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산이다 바다다 여행을 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명왕성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야, 이 녀석아 아직까지 명왕성으로 여행 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 기술이 없어요. 아, 우주선을 만들 기술이 없어요? 그럼. 아, 그렇구나. 뭐 하는 거야? 우주선 만들 설계도예요. 봐도 모르겠지. 하긴 저기 미국의 나사 애들 갖다 주면 쬐끔 이해를 하려나? 저기요, 대본에 있는 것만 하세요. 선생님 근데요 저 좀 일찍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딜 가게. 제가 오늘 강남에서 최고로 이쁜 퀸카랑 약속이 있거든요. 오, 그래? 오늘 그녀를 만나서 사랑을 고백할 거예요. 근데 그 퀸카가 우리 전국 1등한테 넘어올까? 다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우선 그녀를 으슥한 골목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나서 분위기를 싹 잡은 다음에 미리 준비해놨던 내 성적표를 보여줘요. 그럼 안 넘어올 수가 없을까? 야, 야, 야. 니들은 성적표 보여주면 주사대기 맞겠다! 뭐? 뭐? 선생님, 근데요. 요즘에 아주 일본 사람들이 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막 망언을 하잖아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일본 사람들 주려고 햄버거를 만들어왔어요. 어떤 건데?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망언을 일삼는 일본 사람들 주려고 만들어온 햄버거. 바가킹! 재수 있어로 다 같이 가끔 네. 재수 있어. 네, 강훈이 기자예요. 감사합니다. 어느덧 활짝 핀 벚꽃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요즘 봄 여행철을 맞아 여행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니퍼 씨의 여행 계획을 들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여행 가려는데 이번에 태국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해요. 또 불교 나라라 유적도 많고요. 경관도 좋고 특히 코끼리 타보고 또 무이타이도 보고 싶어요.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역사 깊은 불교 유적이 있으며 코끼리와 무이타이 그리고 트랜스젠더가 있는 나라 태국. 단순한 여가 소용이 아닌 자아를 찾기 위해 떠나는 그의 여행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길 기대해봅니다. 옥장구 씨의 여행 계획도 들어봤습니다. 언니는 말이야, 이번에 신부랑 같이 여행을 갈 거야. 이 동해바다로 가려고 하는데 말이야, 신부가 말이야 나한테 귀띔을 해주더라고. 수영 연습을 아주 열심히 했다는 거야. 자기가 수영을 잘한다고. 그래서 동해바다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고 해야 되겠어. 바다 여행을 가기 위해 수영 연습까지 한다는 사랑스러운 신부. 옥장군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태평양을 헤엄쳐 바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녀의 의지는 거친 파도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행처럼 유독 외로운 여자 강유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래. 50억 원 가치 움직이는 벤척이요. 여러 개의 배합 폭삼해요. 그래 봉선아. 선생님 딱 보시면 제가 이번에 LA에서 마당놀이 공연을 하기로 했거든요. 오 그래. 그래서 겸사겸사 다녀오려고요. 여행 겸. 난 여자보다 더 여자다운 남자. 제2의 이준기. 기준기야. 사람들이 나보고 저 혼자 놀지 말고 짐 좀 나르래. 자, 선생님 이거. 아니 이게 뭐야? 호주 올로케 제 누드 영상집이요. 그래요. 알몸으로 캥거루 주머니 속에 앉아있다. 캥거루가 뛸 때마다 살짝살짝 보이는 제 누드 상반신에 아주 침이 좔좔좔좔 흐르실 거예요.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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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아차, 아차, 아우 내 정신 좀. 선생님, 저 조퇴 좀 시켜주세요. 아, 조퇴는 왜? 아니, 저 오늘 스케줄이 잡혀갖고. 이것도 오늘 속옷만 입고 하루 종일 걸어다녀야겠네. 야, 우리 봉선이 패션쇼장에서 속옷 모델 활동하는구나. 아니요. 그럼? 목욕탕에 때 밀어줘요. 손님보다 더러운 여자 처음 본대요. 아우 신나.
예? 이게 개수작이야 이게 또! 정말 아유, 짜증 시대로 다 너무나 조심해 너 살짝 기분 나쁠 뻔했어 진나